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데이터 리소스 매니지먼트 팀 프로젝트 중에 코4A 팀에서 저희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 선택은 옵션 1 게임캉스 드론 서비스입니다. 저희 멤버는 신동우 부장님, 정정환 차장님, 이승준 차장님, 그리고 저 유세현, 그리고 서동일 차장님 이렇게 5명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이 게임캉스 드론 서비스 프로젝트는요, 드론을 이용해서 125개 포인트에 택배 배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헤드쿼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포인트를 한 번씩 거쳐가지고 다시 헤드쿼터로 돌아오는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데이터는 지금 보이듯이 125개의 드랍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이 드랍 포인트를 헤드쿼터 좌표가 1,1인데요. 1,1에서 출발해가지고 전체 드랍 포인트 125개 포인트를 다 찍고 다시 헤드쿼터로 돌아오는 최소의 경로를 찾는 겁니다. 일단 저희 결론은요. 각 그룹이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체 최종 거리는 504.89마일이 나왔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찾아가는지 엑셀 솔버를 이용한 게임캉스 드론 서비스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XY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상호 포인트별로 거리를 산출하는 디스턴스 테이블을 작성을 했고요. 요거는 내부 수시로 보시면은 우리 문제에 주어졌듯이 XY 좌표 상호 좌표를 통해서 상호 그 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가 출발 위치고요. 이쪽 보시면은 다시 이쪽이 도착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1번 포인트에서 1번 포인트 도착하는 거는 당연히 같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리가 0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포인트고요. 1번에서 2번 포인트로 갈 때는 거리가 35마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이게 가로 125, 126, 세로 126의 디스턴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양이 엄청나고요. 일단은 보통 그 경로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이랑 동일한 크기의 변수 테이블을 만들고, 그두 개의 테이블을 썸 프로덕트를 해갖고 나오는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해찾기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처음 최초로 그걸 실행을 해봤더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셀의 변수가 많아서 실행을 해찾기를 실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각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최적 경로를 찾아서 그걸 합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룹은 아무래도 그 물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그룹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포도를 그 주어진 좌표에 따라서 분포도를 만들었고요. 그 분포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묶여 이제 같이 가까이 있는 그 드랍 포인트들을 제가 임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묶었고, 일단은 시작하는 포인트가 여기 1.1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시작도 이 1.1 헤드쿼터에서 가까워야 되고, 돌아오는 마지막 포인트도 1.1 헤드쿼터에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 그 1.1과 가까운 쪽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고요. 이 중에서 오른쪽이 A 그룹인데요. 여기가 이제 출발하는 쪽,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요 왼쪽에 있는 N 그룹이 이쪽을 N 그룹을 통해서 다시 헤드쿼터로 돌아오는 그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알파벳 순으로 A에서 출발해서 다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그리고 헤드쿼터로 돌아오는 순서로 그룹을 정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F 그룹이라든지 G 그룹, 그 다음에 뭐 H, L 이런 그룹을 보면은 그 그룹 내 포인트가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25개 포인트 정도면은 해찾기가 지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한 10개 포인트만 돼도 테이블을 만들 때 가로 10개, 세로 10개 해갖고 1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해찾기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런 G라든지 H, 이런 L 이런 그룹들은 또 다시 1, 2로 다시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그룹별로 해찾기를 실행해서 그룹별 최적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예로 F2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2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작은 여기 F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1의 최종 도착 경로인 105번에서 시작을 하고요. F2입니다. 105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제가 다음 그룹인 FG니까요. G그룹과 가장 가까운 이 F2 그룹에서 G그룹과 가장 가까운 포인트인 83번 포인트를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갖고 제일 마지막 그 종착 지점이 될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엄청난 그 양의 디스턴스 테이블에서 저희가 이 그룹 안에 있는 디스턴스만 따로 뽑아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동일한 크기의 변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 테이블에서 저희가 해찾기를 할때 지정해야 될 제약 조건으로서는요, 현재 이 변수 테이블 자체가 바이너리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변수 테이블의 로우와 컬럼을 서메이션한 이 부분들은 모두 1이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하면은 어느 포인트는 한 번씩은 꼭 거치게 돼 있고 두 번을 거친다든지 이런 중첩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 제한 조건을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요 105번에서부터 이게 전 그룹의 최종 종착지에서 그 종착지와 가장 가까운 99번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해야지 가장 최종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저희가 시작 지점을 정해놨고요. 또 도착 지점도 다음 그룹과 가장 가까운 83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해찾기를 시행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또 마지막 종착지까지 11 포인트가 한 선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찾기를 하다 보면은 일부 구간에서 서로 상호 참조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110번과 112번이 서로 상호 참조를 한다면은 110번의 목적지는 11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2번의 목적지는 110번이 돼가지고 서로 상호 참조를 해서 무한반복으로 계속 루프를 돌고 나머지들끼리만 경로를 형성하는 케이스가 생겨서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클로즈 루프 체크를 위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여기 있는 변수 테이블을 단순히 행과 열을 반대로 바꿔놓은 거고요. 행과 열을 반대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에 숫자가 둘다 1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서로의 목적지가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무한루프를 돈다는 뜻이고요.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 그것을 썸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것이 0이 되도록 제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찾기의 목적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종속 조건들, 설명을 드렸던 것들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저희 해찾기의 목표는 이 부분입니다. Total Distance.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포인트별 위치 테이블과 그 다음에 저희 변수 테이블을 썸 프로덕트 해가지고 전체 경로를 구하는 그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척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최소. 그 다음에 저희 그 바이너리 그 변수 부분을 바이너리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테이블의 각 컬럼과 로우 서메이션 부분은 1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테이블에 보시면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부분, 이 부분은 거리는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최소인데 그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0이 되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을 저희 해척기 제한 조건에 넣었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척기를 돌리면요, 이렇게 해척기가 나오고요. 이런 걸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이렇게 가장 최소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거는 전체 그룹 기준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경로가 만들어졌고요. 이 경로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 그룹이 N이거든요. N에서 보면은 마지막 도착지는 HQ, 이런 식으로 돼서 HQ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그룹별 거리를 전체 합했을 때 결론은 504.89마일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 네.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